오늘도 초특급 애교를 받으며 스페셜 보이 코트의 띵작은 출발합니다. TV 앞으로 보이시라고요. 김세영의 서브가 나 서브가 와 무슨 서브가 이렇게 날아가지 그죠? 움직임 없이 날아가는 공 너클 서브네 너클 서브 와 무회전 킥 아하 혹시 전에 호날두처럼 축구도 잘하나 어? 아유 저를 그냥 앞으로 세날두라고 불러주세요. 아이 서브 멋있었어요. KB 손해봐 한국전력 경기에 신우순의 의도짝이 아이고 의분의 1패 당한 거지 그죠? 공을 올리는 과정에서 얼굴을 정확하게 맞았어요. 아우 예 이거 아프겠다. 어우 너무 아프겠다. 예, 부상 조심하세요. 아우 미안해 미안해 내가 I am sorry야. 자 이호건 선수 서브를 넣었는데 갑자기 휘슬이 서브를 든 다음에 휘슬이 불렀죠? 그죠? 나 휘슬 안 불렀어. 자 신발이 휘슬 불기도 전에 서브를 한 이호건 선수.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너 죽어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앞서서 그랬어요. 자 현대캐피탈과 OK 저축은행 경기. 아유 겹쳤어 겹쳤어 그쵸? 예 이성환 선수와 파다르 선수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이가 조금 그렇게 원래 좋았었나? 니네 왜 그래 왜? 우리 사겨? 왜 그러는 거야? 자 이번에는 KB 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인데 요번에도 그렇죠 요번에도 겹쳤어 겹쳤어 박주영 선수와 파다르 선수가 겹친 거죠? 어? 겹치면서 어쨌거나 예 아우 실패 실패 너네는 또 왜 그러니? 아, 참 왜 그래 겹치니? 어 내가 원래 좀 교우 관계가 좋아요 굉장히 자 김민현 선수 서버를 넣는데 서버를 근데 여기서 잘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정철 감독님께서 그렇지 맞아 비적 판독을 요구한 거야 그 결과는 말이죠 오늘 달지 않았던 김현 선수 흥국생명 흥 아니겠네 기쁨을 몸소 표현하는데 나도 나 신난다 나도 신나 나도 신나 역시 감독님도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 대기록이 나온 경기죠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경기인데 자 가슴에 백어택 이 성공하는 순간 딴다단다단다단다단다단다단 프로배구의 전설인 한 선수 한 선수가 있어 배구를 사랑은 자기관리와 꾸준함으로 대기록을 만들어낸 한 선수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어떤 또 띵 장면이 기대해보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